안녕하세요. 지수성찬의 자연학습 교실입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은 금년 5월에 순지르기 작업을 해준 소나무입니다만 그후약 6개월 이상 경과하였기에 오늘은 동절기 전정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업은 여기 부근의 소나무들 중맨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 나무여서 가지들이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부분의 내용으로 전체 정원수 분재 등의 경우 전정의 목적은 생육 조절, 수세 회복 등을 위하여 실시합니다만 수형 조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정 작업에서 소나무 전정이 어려운 이유는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소나무 전체의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고사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경우 정원수로서 사관형을 지향한 부채형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형 목표에 맞추어서 오늘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즉, 소나무의 수형은 지표수인지 경관수인지 단순한 관상수인지 또는 분재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대체로 식재 후몇년 지나면 장소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줄기 등은 제거해주는 수형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봄 전정은 4월에서 5월경에 하고요. 동절기 전정은 11월에서 12월경에 해주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전정 작업을 하는 상황이죠. 그럼 먼저 가지치기 주요 작업 중 하나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주는 작업이죠. 이 작업은 아래쪽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간 가지, 여러 개의 가지가 평행으로 자란 가지, 가지끼리 엉켜서 거꾸로 된 가지, 안쪽으로 향한 가지, 또 밑둥에서 뻗어 나온 가지, 마른 가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가지가 엉키거나 할때 어느 가지를 잘라내야 할 것인가 판단이 어려우나 이때는 기세 좋은 가지를 남기고 다른 한쪽은 자르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나무 전정 작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순지르기, 잎뽑기, 가지치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가지치기를 해주는 작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작업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가지치기 작업 중의 하나로 한 가지에서 나온 잔가지들이 금년도 자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지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가지들 중 좌우 한 가지씩 남기고 잘라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도 나무에 따라서는 길게 도장한 가지도 있는 반면에 여기처럼 비교적 짧게 자란 가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관리가 잘된 나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온 가지를 남기고 잘라주면 V자 또는 Y자형 가지치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자형으로 되더라도 위쪽으로 잔 가지들이 보이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지들이 엉켜 있을 때는 어느 가지를 자를까 하면 수세가 강한 가지를 남기고 약한 가지들을 잘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지치기 작업할 때
저는 다른 나무들도 동일합니다만은 수형의 아래쪽의 내부 쪽을 들여다보면서 좀 전에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즉 말해서 내부에 불필요한 가지, 옆으로 나온 가지, 엉킨 가지 등등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먼저 해 주었고요. 또 소나무 가지는 보통 Y자형 전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정 작업을 할 때는 가지는 Y자형태로 잘라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가령 여기처럼 가지가 세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네 방향으로 뻗어 있던 것을 가운데 가지를 자르고 두 가지를 Y자로 잘라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유효합니다. 가지를 Y자로 마감하는 것은 소나무 전체의 균형이 현격히 또 좋아지고 원 가지에서 뻗어 나온 가지의 잔 가지들이 또 연이어서 나와서 그 부분이 구름처럼 빼곡하게 나오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솔잎에 발생하기 쉬운 솔나방 등 해충의 기생을 막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통풍을 좋게 하고 또 미관도 좋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각 가지의 마디에 두세 개의 새 가지를 내도록 유도하는 숨지르기와 가지치기를 이제 병행해 주면 이건 봄철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좀더 보기 좋은 층을 이루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 끝이 잘린 가지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도 더 이상 더 위로 자라지는 않는 거죠. 잘린 요 가지에서.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Y자형으로 된 소 가지에서 가지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뻗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서 남은 가지에 햇볕이 잘 닿게 되어서 원 가지 부근에서는 새로운 삭이 나올 가능성도 결국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가지치기, 잎뽑기를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에서 다시 또세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가지 부근에서 잎들이 또 많이 나와서 마치 구름처럼 보기 좋은 그런 상태의 수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어서 자른 가지의 잎 뽑아주기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끝에 있는 잎들은 좌우 7개에서 10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잎들은 손으로 뽑아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서로 엉켜서 부딪히고 있는 잎들을 뽑아줍니다. 이것은 엉킨 부분의 공기 유통을 좋게 하고 또 나무 전체 균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죠. 이 작업의 경우도 나무의 수세를 보아가면서 약한 아래쪽까지는 잎을 많이 남기고 세력을 강하게 유도하는 거죠. 또 세력이 강한 윗까지에는 잎들을 적게 남겨서 세력을 약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길게 가지가 뻗어 나오도록 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서 길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잎들을 많이 남겨주는 거죠. 반대로 짧게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잎을 적게 남기는 것이 수영을 유지시키는 데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처럼 잎들끼리 부딪히거나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통기성을 좋게 하거나 햇볕을 충분히 쬐기 위해서 겹친 가지의 잎들을 제가 조금씩 솎아내 주기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 잎이나 마른 가지가 늘어나는 원인은 지엽끼리 밀집한 부분을 제거하여 주지 못한 것이 원인의 하나입니다. 지엽이 밀집하면 햇볕이나 통기성이 나빠져서 생장이 둔해지거나 시들어 버리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정 순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가지치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에서 바깥쪽 순서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요. 아래까지를 마무리하고 윗가지 쪽으로 작업을 하면 잘라낸 이 가지나 잎들이 아래까지에 떨어지게 되어 결국 두 번 청소해 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네. 이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수영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정 작업을 하는 중에도 저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수영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수영과 관련된 작업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지치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즉, 가지치기를 멀리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확인해 줍니다. 예,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것으로 또 남겨야 할 가지를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무 전체와 큰 가지들의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뻗은 가지의 방향도 체크를 해주고 또 뻗어나가는 가지도 여러 방향에서 교차하여 체크하면은 예, 좋더라고요. 그것이 작업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데는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여기도 보면 한쪽이 조금 높고 반대쪽이 조금 경사지게 수영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고 가지치기 할 때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를 하면은 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가 다듬어진 것 같죠. 예. 위쪽으로도 그렇고 좌우쪽으로도 그렇고요. 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예, 된 것 같고 많이 예, 잎들도 예, 모양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수영 다듬기 가지치기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진수성찬의 자연학습교실에서 정원수인 소나무의 동절기 전정 작업에 대하여 함께 학습하여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